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죠? 반장님, 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가 보통은 원수를 사랑하라. 네. 근데 원수를 사랑하면 결국에 망조 나는 거 아닌가? 네, 원수를 사랑해서 좋아지면 좋은데 원수를 사랑하면 계속 뒤통수만 맞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 보편적으로 그럴싸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 그거는 성직자들이 하는 소리고 나는 아직 성직자가 안 됐나 봐. 원수 사랑 못해, 솔직히. 왜냐면 때려 죽이고 싶어, 진짜로. 그렇잖아요. 근데 N수가 한두 명이냐고. 네. 제 주변에도 N수가 네. 많아요. 내 등골을 싹싹 빼먹는 네. N수. 근데 사람이 마음이 여리고 착하니 그걸 끝까지 자르지 못하고 네. 그냥 희생당하는 거죠. 감수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고사이다 보니까 감수가 네. 되지 일반인 같은 머리 반푼도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요 N수가 있어요. N수. 여러분 이거 잘 알아봐야 돼요. 뭐냐면 제가 통계적으로 점사를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얽혀. 네. 그리고 지인들이 돈을 가져가서 아예 안 줘. 그러나 내가 노골적으로 말을 이들한테는 안 한 게 있어요. 한 번도 네. 뱉지 않은 거. 그러면 중간에서 돈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쓴 놈은 따르고 빌린 건 친구인 거지. 네. 근데 내 영감에 딱 떠. 아. 가운데서 일명 뽑지. 뽑죠. 먹은 거야. 근데 그 말을 못 하겠어. 네. 그냥 돈 못 받아. 쬐끔 받고 말아. 이렇게 하고 말거든. 네.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꼭 그래요. 사례가. 직접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제3자가 연결해서 돈 놀이, 친구가 돈 좀 연결해서 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연결이 안 되니 얘는 맞물른다 이렇게 한다 이거야.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영감을 뜨는 게 그거예요. 중간에 얘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돈을 연결해 준 게 아니고 너 이자 따먹게 해라 하고 연결해 준 게 아니고 그쪽에서 돈을 얼마 연결하면 너에게 얼마를 지불하겠다 이 조건으로 돈 있는 약한 친구를 이용하는 거야. 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친구라 해도 잘 다독거려서 돈을 빌려야 되고 친구한테 직접 줬으면 친구한테 직접 그 차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앉으면 항상 제가 영감을 받는 거예요. 아 꼬치 먹었다. 네. 중간에 돈 먹었다. 근데 상처받을까 말을 못하겠어. 아. 그래서 돈 못 받아. 그러고 말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도 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또 친구가 아는 사람이니까 믿고 빌려도 되겠지 이렇게 해갖고 빌려주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 네. 근데 그 친구를 의심하라는 얘기야.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네. 제가 영향을 보면은 아. 그게 바로 N수지. 돈 먹고 아까 누구 그래 돈 먹고 튄 놈이 N수 아닌데 친구가 N수거든 따지고 보면은. 네. 말해주려다 말했어요. 아. 말해주려다가. 그러네요 진짜. 근데 말해주면은 이 사람은 돈 몇백 먹고 그걸 책임지겠냐고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이유가 돈 먹을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그 피땀 흘린 돈을 몇 억을 그 사채식으로 이게 노라고 연결을 해주냐고. 네. 그쵸?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쵸? 저도 물론 다 연결이 돼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줬으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 사업사원이고 돈 연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네. 그게 바로 N수예요. 그러니까 도둑질도 아는 놈이 내 거를 아는 놈이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돈 달라 하겠냐고. 그렇죠. 나올 돈 없는데 네. 돈 있는지 알기 때문에 얘가 자꾸만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고 선물도 사다주고 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너 돈도 못 버는데 이자 따먹게 해라 막 이렇게 한 거야. 네. 그러면 얘는 중간에서 돈을 이미 꼬치를 챙겨 먹었어. 근데 얘는 이미 쳤어 짜고. 그럼 얘는 어떻게 나물러라. 그럼 병신되는 거지.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막 자기 총 재산을 뭐
친구한테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월급 타가지고 그 생활도 안 된다고 하고 울고 싸고 하는데 입에서 그 친구 싸다기를 갖다 때려라 하고 싶은데 차마 아니 그럼 내가 그 일에 나서야 되잖아요 증거로 네. 그러니까 차마 말 안 했어요 아.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고 했지만은 진짜적으로도 사실은 형제도 믿지 말라 하고 싶어요 형제도 네. 형제가 형제를 잡아먹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라 친구를 믿지 마라 네. 친구를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려면 차용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인수인 거죠 친구가 인수 그래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네. 친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 내가 네. 친구한테 잡으라 해 그랬더니 친구가 무슨 죄가 있니 그런 친구는 그냥 아싸리 딱 잘라내야 된다 이 사람은 네. 깨우치지 못한 거야 네. 근데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 나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법당에 앉을 시간 없어 네. 그 정도로 많아 아... 하나는 내가 큰 건은 해결해 줬어요 큰 건은 네. 완전 앤수 바가지인데 너무 돈 없는 애 7천만 원을 해먹은 거야 아... 7천만 원을 네. 그래서 너 왜 맨날 울고 다니냐 막 내가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감을 받아줬어요 야 2천 원 사기다 내가 2천 그거 받아줄게 막 정에 불타가지고 제가 막 가만히 있는 거야 네. 갖고 너 받았어 제가 그 2천만 원 받아줬잖아요 와. 거기서 돈 안 준다고 막 문서도 갖고 오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보살이라 내가 잡아준다고 네 그러면은 나온 대로 써 그러면은 네 통장에서 돈이 안 나오고 딴 통장에서 나왔구나 받아 써라 막 지금 얘는 순진하니까 지 통장에 돈 줬다고 그러고 막 빌려줘서 막 이렇게 한 거지 네. 그런 걸 리얼하게 딱 한 거야 그래서 내 앞에서 전화 눌러 가지고 옆에서 이제 떠니라고 말을 못해 그래서 네 애가 읽어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아니 생판 응? 순진한 애가 그런 내용을 다 알잖아 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말 못 하잖아 근데 처음에는 소리를 빽 지르는 거야 남이 2천만 갖다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가만히 안 준다고 했더니 내가 옆에서 소리를 빽 질렀어 아. 옆에서 네. 너를 죽여버릴 거다고 어디 불쌍한 사람 돈을 2천만 원 사기치고 지랄이냐고 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액션 한번 쭉 했죠 그랬더니 한 번만 돈 달라고 연락하면 그때는 법으로 간다 해. 그러면 너 그동안 5천만 원 처먹은 것도 다 뱉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조용히 끝내 다시는 전화하는데 네. 문서도 찾았어 그거는 내가 얘가 너무 불쌍하게 해준 거고 네. 다른 사람은 그 집까지 못해 나 바빠 죽었는데 아, 왜냐면 영감으로 거짓말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종이에다 받아 써라 그 돈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 영감을 제가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얘가 막 말하니까 거기서 한 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얘가 2천만 원 안 갚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순진하니까 집 문서 갖고 오라고 민감을 갖고 오라고 만나자고 협박을 하는 거야 계속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를 잃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난 그런 거 바라본 게 아니라 빤히 보이는 거짓말 막 영감 막 실리니까 열받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정이 불타요 제가 원래 좀 정의로운 건 있어요 막 열받아 죽어요 내일 아니어도 저 잘못됐으면 네. 근데 막 돈 묶인 사람 한둘이냐고 근데 내가 어떻게 나서 돼 네. 그쵸? 네. 제가 시간이 좀 한가하면요, 이 앤수바가지들 전부 다, 상록경찰서에다 전부 다 고발했어요. 시간 있으면. 네. 왜냐면, 제 핸드폰은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 남자 새끼들 그 성 이상한 얘기 막 했잖아요. 네. 아직 들을 수가 없는 얘기를 했다고. 전 뭔 소리인지도 몰라. 순진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신도들 문제인데, 뭐 별것도 아닌 걸 나한테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그거 받으니까는 갑자기 욕짓거리를 하고 막 괜히 나한테 그러면 괜히 당하는 거지 신도 때문에 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경찰서 갈 시간이 없는 거야. 가면 얼마나 시간을 아딱다 해야 돼요. 그럼요. 그 당하고 만다니까. 몇 번 그런 일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남자가 나한테 네. 지랄했고 막 그랬는데 네. 이거 가면 안 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시킨 거 했죠. 그랬더니 나도 나와야 된대요. 네. 나와가지고 전라도 말 나오네. 저 나와가지고 뭐 미국 사람은 또 따로 담당하는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 가서 믿고 가서 남자만 잡아오냐고.
아우 열받아.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를 열어 살고 있어요. 그러게요 선생님. 어 근데 김대는 근데 진짜로 심하면 진짜 화나게 하면은 그때는 법당 손님 물리치고라도 내가 가야지. 근데 경찰에 신고할 건이 너무 많아. 다시서 네. 쫓아가갖고 갈 시간이 없어. 저도 네. 괜히 경찰에 신고하러 가면은 그 실없는 사람들까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1대1로 욕짓거리 하는 건 소용이 없고요. 네. 제 3자가 이렇게 끼어야지 모욕죄가 뭐 이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근데 한 번은 그 신도 1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거든요. 네. 왜냐면 마누라하고 저기 뭐야 신랑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목소리가 다 들렸어. 녹음이 다 들리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네. 아. 살다 보면은 네.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독님. 네. 네? 그럼 우리가 솔직히 사람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그리치고 인생을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근성이 나쁜 사람 자체는 얼렁얼렁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네. 진짜 진짜로 보면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망조난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내 주변에 이렇게 좀 좋은 사람들 심어놔야지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펴.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그래도 내 지인이 잘 나가야지 꼼꼼하게 떨어진다? 그 말은 비슷해요. 왜냐면 한 번 엔수는 영원한 엔수라는 말이 있죠. 네.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잘못했습니다. 봐주면 안 하겠습니다. 해도 뒷구멍에서 딴 양 가서 또 등쳐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근성이 나쁜 사람,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엮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인 관계도. 네. 그래서 남자들이 돈 쳐먹고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달래도 안 주는 거야. 왜냐면 여자가 유부녀니까 그걸 노리고 안 주는 거야. 아. 여자가 유부녀니까 그걸 그 놈들 유부녀. 그걸 약점 잡아. 약점. 매덕 가져가고 안 주는 거야. 달래도 안 주는 거야. 아. 너무 웃기잖아요. 얼마나 앤수야.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준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것도 아마 천벌받을걸요? 그렇게 하면은? 네. 천벌받을. 그것 때문에 맨날 울면서 전화 오는데, 돈 받기가 그게 쉽지 않겠죠. 근데, 나는 법으로 빨리 가라 식으로 내가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남녀 사이에 돈이 많이 엮여갖고 꼼짝 말아 유부남을 엮이면 또 꼼짝 말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맡긴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해에 연연하지 말고 네. 처음부터 짝수가 그렇다 하면 잘라버려야 돼요. 네. 그래야지 서로 복잡한 건 안 생기지 한 번 해줘 두 번 해줘 해다 보면 그 사기꾼들이 특징이 뭐죠? 금방 돈 내일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1,000,000원 가져가면 내가 2,000,000원 주게 하잖아요. 맞아요. 특징이잖아요. 특징. 특징. 예? 그래도 양심이 있는 놈들은 그래도 시간을 기다려주면은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한 번 앤수는 영원한 앤수다는 거는 네. 한 번 양아치는 영원한 양아치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는 못 썩여라 했잖아요. 피는 네. 못 썩여. 네. 피가 저렇게 싸가졌고 들어오는데 세월이 간다고 바뀔까?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기회주의자. 네. 그쵸.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끌이고 이렇게 옆에 있으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쵸. 안타까워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순진하고 약해요. 그런 여자들 훨씬 많아요. 물론 여우가 최고 남자 돈 다 발라먹는 사람도 있지만 여자들이 순진하고 착한 여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랑 엮여서 평생을 눈물로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사랑이라도 얻으면 괜찮은데 사랑도 못 얻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분수하게.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서 특히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아니다 싶은 거는 확 정리하시고 금전거래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돈 아닙니까? 돈. 네. 아무리 잘났어도 똑똑해도 돈 없으면 땡이에요. 네. 세상에. 그죠? 네. 돈이 최고요. 돈이 최고. 그죠? 네. 맞아요. 아, 제가 보니까 돈이 최고라. 진짜로. 네. 근데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세월이 살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나 보다. 아무 뭐 희망 가질 게 뭐 있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죠? 근데 제가 어느 선에 이렇게 올라서 보니까 아, 돈이란 힘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수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잘라야겠다. 네. 잘라야겠다. 아까 어떤 분도 돈을 그런 식으로 엮여서 한 8억인가 전혀 찾을 수 없는 돈. 네.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크네요. 근데 네. 작정하고 남자들이 그런 사람 많거든요. 네. 특히 유부남들. 자기 마누라는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밖에서 애인 돈을 몇 억씩 훔쳐가잖아요. 네.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한테는 정말 그 돈으로 잘해요. 특징. 네. 자기 여자한테 잘해요. 내가 왜 그걸 안 줄 알아요?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알아요. 네. 상대방들이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앉아 보니까, 어머, 진짜 멀리서 왔는데 상처받았고 말 안 했는데, 네. 그 돈 같다, 이 돈 같다, 지 마누라한테는 잘하고 잘 산다. 네. 제가 그 얘기는 해줬어. 자세한 건 말 안 했어. 네. 그래도, 걱정이 무너지시겠네요, 진짜. 그죠. 돈도 잃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유부남이 있잖아요. 유부남인 줄 알고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 약점을 갖고. 자기도 같이 엮였으니까. 네. 남이 남자하고 왜 엮여?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 약점들을 보면은 거의 100이에요, 100. 여자분들이. 그냥 100%. 차라리 돌싱 이렇게 그러면은 서로가 깔끔하게 법으로 가든 뭐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엮이진 않아요. 돌싱들은 또. 근데 네. 유부남 유부남끼리 그러니까 유부녀 유부남끼리 네. 불륜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큰 돈이 엮여버려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남자는 유부남이잖아요. 네. 돈 절대 안 뱉어요. 만들어주면 줄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마누라가 알면 큰일 난다 못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여자의 마음을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제 그 남자랑 이제 뭐 이렇게 잘 된다면은 그 돈을 아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변해버렸다 이거죠. 네. 돈을 가져갈 때는 엄청 하루가 멀게 이렇게 왔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너무 모욕감을 느낄 만큼 자기한테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엔수거든요. 따지고 보면 네. 날 망치는 엔수 바가지. 네. 그렇죠. 그거는 사정없이 빨리 잘라야 돼요. 네. 그래야 이런, 살아요. 미련을 둘 필요 없이. 근데 여자들은 더 미련이 순진해갖고 여려가지고 네. 남자가 자꾸만 얘기하면 넘어가가지고 또 희해하고 보잖아. 네. 그래서 시간만 흐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돈 준 시간 10년은 지나버리잖아. 공소시효 이미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거 뭐냐면 네. 돈을 받을 때 그 몇 억 네. 되는 돈을 어떻게 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흔적을 남기지 않게 CD기에서 빼다가 찾아다 주고 빼다 준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그럼 근거도 없잖아요.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리한 거네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내가 돈 준 거 다 이렇게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빼다 줬대. 네. 그 사람은 뭐야 그럼 계획적이 아닌가? 계획적인 흔적 안 내기 위해서? 네. 그 심증이 가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실제로 돈이 너무 많이 엮였어요. 남자들하고. 특히 큰 돈들은 유부남, 유부녀끼리 가게 많이 엮였는데 서로가 약점이 있다는 거죠. 가정이 있다는 약점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엔수지. 뭐가 엔수겠어요? 네. 그렇죠. 감독님? 네. 그 다음에 뭐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저 오늘 말씀 충분히 잘 해주셨고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좋아라.